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지방은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점차 흐려져서 내일은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비가 그친 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아해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산간지역에는 도로가 얼어붙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에도 내일 오후부터 물길은 높게 일겠고 내일 밤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제주도민들의 이상향이었던 이어도가 우리나라 방공 식별구역에 포함되면서 전국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어도 관련 단체들은 방공 식별구역 확대를 환영했고, 이어도의 날 조례 제정도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권혁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 최남단 마라도에서 149km 떨어진 수중암초 이어도. 제주에서 어부와 해녀들의 이상향이었던 환상의 섬 이어도의 이름을 따 붙인 곳입니다. 이 때문에 제주 지역에는 이어도와 관련된 학술과 시민단체 다섯 군데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이번 방공 식별구역 확대를 환영했고, 이어도의 가치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소위 인문학적인 측면에서 이어도를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현실의 문제로 국가 이익을 지켜야 되는 최전선의 보루로, 또 그쪽에 여러 가지 과학적 조사를 해야 되는 과학적 탐구의 대상 지역으로 지금 확실히 우리 앞에 부상돼 있다는 거죠, 이어도가. 제주도의회에서는 이어도의 날 조례를 제정하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1951년 우리 해군이 이어도를 발견한 9월 10일을 이어도의 날로 지정해 일주일 동안 문화행사를 여는 내용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두 차례 중국과의 외교 마찰을 고려해 보류됐지만 방공 식별구역 확대를 계기로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방공 식별구역도 확장안이 확정돼서 발표도 됐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좀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이어도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니까. 그러나 자칫 한중 갈등이 심해지면 제주 외국인 관광객의 80%를 차지하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이어도의 날 지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불법으로 고기잡이를 하던 중국 어선들이 해양경찰에 잇따라 붙잡혔습니다. 서귀포 해양경찰서는 오늘 오전 9시 반쯤 마라도 남동쪽 106km 해상에서 조비 등 750kg을 잡은 뒤 20kg만 잡은 것처럼 조빌제 축소 기재한 혐의로 중국어선 한 척을 납부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도 어제 오늘 차기도와 전남 가거도 부근에서 어획량 축소 기재 혐의로 중국어선 5척을 납부했습니다. 한편 올 들어 제주 부근 바다에서 납부된 중국어선은 56척으로 지난해보다 60%가량 늘었습니다. 지난 9월 제주 시내 한 단란주점에서 불이 나서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비상구 위치를 찾지 못해 인명피해가 컸는데, 이처럼 업소들의 비상구 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지자 소방당국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새벽 지하 단란주점에서 전기 합선으로 불이 나 안에 있던 손님과 종업원 등 3명이 숨졌습니다. 비상구를 제때 찾지 못해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겨울철 화재 위험이 높아지자 소방당국이 비상구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 노래주점은 불이 났을 때 대피할 비상구의 위치를 알려주는 유도등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불이나 정전이 되면 암흑으로 변해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노래주점 복도입니다. 비상 유도등이 없는 데다 비상구 입구에는 상자가 수북히 쌓여 있어 진입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불이 나면 대피할 비상구를 창고로 사용한 겁니다. 비상구잖아요. 손님들이 전부 다 모르고 수술 많이 치셨으니까 나가시려고 하시는 또 다른 유흥주점. 비상구 바깥쪽에는 냉장고와 상자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대피 유도등은 꺼져 있거나 종이 상자에 가려져 있습니다. 먼지로 가득 쌓인 소화기는 비상구 밖에 무더기로 방치됐습니다. 언제부터 오셨어요?
상황 당국은 적발된 업체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중이용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비상구 위주관리에 대해서 계도 위주로 하였지만 앞으로 12월부터는 강력하게 비상구 단속을 해서 위급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소방당국이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까지 엄격하게 부과하기로 해 비상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오늘 새벽 2시 50분쯤 제주시 이도이동 광인호터리 부근 도로에서 37살 김모 씨가 길을 건너다 21살 권모 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길이 어두워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는 운전자의 말에 따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제주시 애호랑 북쪽 2km 해상에서 40대로 추정되는 남성의 시신을 어선 선장이 발견해 해양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숨진 남성은 키 178cm로 녹색 상의와 검정색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해양경찰은 이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48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서쪽 101km 해역에서 규모 2.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지진으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제주군 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은 올 들어 세 번째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넋을 기리는 태평양전쟁 희생자 합동 위령제가 오늘 서귀포시 약천사 위령탑 재단에서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의 제주도 지부가 주최한 이번 유령제에서 유족들은 일제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영양들을 위로하고 영면을 기원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통렬히 반성하고 유족들이 납득할 만한 보상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습니다. 제4회 제주 전국 플라잉 디스크 골프 대회가 오늘 탐나교육원 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200여 명이 참가해 원반 던지기와 골프를 접목한 플라잉 디스크 골프와 미식 축구와 원반 던지기를 합친 얼티메이트 종목 경기를 가졌습니다. 194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디스크 골프는 제주에서는 국내 최초로 국민생활체육회 종목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성산일출봉을 찾은 탐방객이 사상 처음으로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제주도는 올 들어 어제까지 성산일출봉을 찾은 탐방객은 300만 2천 명으로 도내 관광지 가운데 처음으로 3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탐방객 가운데 내국인은 56%, 외국인은 44%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입장료 수입도 3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3% 늘었습니다. 제주지역 청년층은 직업 가운데 공무원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사회조사에 따르면 제주지역 13살에서 29살 사이 청년층의 36%는 국가기관 등의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싶다고 응답해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7.8%포인트 높은 수치로 16개 광역시도 가운데는 강원과 전남, 전북에 이어서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조선시대 여성 상인 김만덕의 객주터를 재현하는 사업이 토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시 건립 등에 김만덕의 본가와 여관, 주막 등 당시 거리를 재현하는 공사를 지난 10월 발주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토지를 매입하지 못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공사를 1차와 2차로 나눠서 토지 매입이 끝난 지역부터 발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